자, 또 하나. 오직 장자만, 첫째 아들만 기업을 물려받아요. 기업도 여기서 워낙 여러 가지가 사업체가 있으니까 오직 장,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무슨 조선시대보다 더한 거야. 조선시대는 그래도 근친혼까지는 안 시켰던 것 같아. 오직 장자만 기업을 승계받는데 만약에 장자가 별로야. 그러면 그 이제 이사회가 있겠죠. 가족의 이사회가 다 참석을 한 이상에서 전원이 찬성을 하면 차남이 경영자가 될 수 있대요. 그런 케이스가 있대요. 실제로. 자,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이 가족의 내부적인 결혼이 있다 보니까 근친혼이 있다 보니까 그냥 더 꽉 뭉치는 거야. 그냥 어? 내 부인도 어렸을 때부터 봤던 애고 어? 우리 형의 와이프도 어렸을 때 동생들로 다 지냈던 다 그냥 우리끼리 다 그냥 해먹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협력이 아주 뛰어나요. 게다가 유태인이라는 것도 게다가 막 다 전 세계 유태인이다 보니까 막 여기저기 퍼져 있어. 얘네들은 우리는 이 나라에 살아야 된다는 게 없어요. 독일도 있고 뭐 이탈리아도 있고 스페인도 있고 하다 보니까는 막 여기저기서 정보력들이 빠른 거예요. 한 나라에만 몰려 사는 게 아니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영국 프랑스에서 형 이번에 영국에서 무슨 일 있대? 이번에 이탈리아에서 무슨 일? 막 이러니까 정보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얘네들이 나라를 하나 만들어도 될 정도죠. 자, 그렇다면 근친혼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게요. 사실 근친혼은 우리의 역사에서 굉장히 비일비재한 일이에요. 근친혼은 너무나 많았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8촌 이내의 결혼을 안 된다고 하고 있죠. 이 마크는 로스차일드의 마크입니다. 그러면 근친혼을 왜 하냐? 니네 로스차일드 가문은 근친혼을 왜 하냐 했더니 얘네가 유태인이잖아요. 성경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근친혼을 했다는 거야. 다 사촌과 결혼했다는 거야. 아, 그게 몇 년 전 일이네. 몇 천 년 전 일인데 그거를 자기네들은 따른다 이거지. 우리는 유태인이니까. 뭐 그런 이유로 한대요. 그래서 가계도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가계도가 있어요. 가계도 보이시죠? 어마어마해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런 가계도 안에서 제가 알기로 이제 요 첫 번째 다섯 아들들한테 15명의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렇죠? 15명의 아들 중에 9명이 삼촌 내지 사촌 내에서 결혼을 했어요. 삼촌 내지 사촌이라는 건 그냥 아빠의 누나의 딸. 그냥 사촌 누나 있잖아. 사촌 누나들하고 결혼을 한 거. 사촌 동생들하고 결혼을 하고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이 총 50명의 자손들이 또 있어요. 요 밑에. 요 단계 말고 요 밑에 과목에 50명의 자손이 있는데 그 중에 25명도 다시 사촌과 결혼을 해요. 다시 사촌들끼리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뭐 이 집 아들하고 저 집 딸하고 다시 결혼하고 이 집 아들하고 저 집 딸하고 그냥 지들끼리 계속 로스차일드라는 이름을 계속 유지하는 거야. 자, 그랬더니 이 중에 좋은 말이 나와요. 유전적으로 발전이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친혼의 문제는 유전병이에요. 원래 아주 고대에는 유전병, 그러니까 근친혼이 워낙 많다 보니까 유전병이 많이 발견이 됐대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유전병이 뭐냐면 합스부르크 가문의 유전병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걱턱이래요. 자, 이런 식으로 왜 고대 사진들이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사진 다 유명하신 분들이에요. 고대 이 첫 번째 사진은 스페인의 카를로스 2세예요. 두 번째는 로마 제국의 황제 루돌프 2세예요. 그런데 이 두 분은 사실적으로 왜 주걱턱이 됐느냐? 유전병이라는 거죠. 턱형이네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못생겨도 돈 많잖아요. 마치 그게 문제냐. 유전병이 있으면 수명이 길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뭔지 다 우리가 못 밝혀내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는 이제 주걱턱이라는 유전병이 있어요. 두 번째로 유전병으로 꼽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알츠하이머예요. 알츠하이머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혹시 이 영화 보셨어요? 이 영화 보셨어요? 이 영화에서 손예진이 어떻게 되지? 자꾸 기억이 안 나잖아, 손예진이. 그걸 알츠하이머예요. 치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치매인데 젊은 나이에도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알츠하이머는 항상 유전병은 아니에요. 알츠하이머의 무조건 원인이 근친혼이라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런데 한 박사가 연구를 해본 결과 근친혼일 경우 그 가족 내에서 훨씬 더 알츠하이머병이 많이 발생한대요. 예를 들어서 콜롬비아의 야르말 마을이라는 게 있대요. 근데 야르말 마을이 그렇게 큰 마을이 아니다 보니까 뭐 옆에 동네하고 결혼을 못하니까 그 동네 안에서 결혼을 했나 봐요. 그래서 2010년에 알츠하이머에 걸린 아이들이 계속 사망을 하다 보니까 한 박사가 그 야르말 마을에 건너간 거야. 그래가지고 니네들은 왜 이렇게 알츠하이머로 죽냐라고 봤더니 근친혼이 원인이 아닌가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확정이 아니에요. 추명, 알츠랑 치매는 다른 병이래요. 아, 그래요? 오케이. 알츠하이머랑 치매는 다른 병이래요. 그래서 나중에 야르말 마을 사람들끼리 근친혼이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 중에서 5,000명 이상이, 그게 총 90% 이상의 숫자인데 알츠하이머에 걸릴 수 있는 큰 확률을 가지고 있대요. 오케이? 자, 그러면 로스차일드 안에서는 병이 없었을까요? 아, 이렇게 부자들이 자기가 병 있었으면 병 있었다고 말하겠어요? 솔직히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이 안에서 어떤 유전병이 돌았고 어땠는진 몰라요. 하지만 로스차일드 가문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야, 로스차일드 가문이 이제 예전 같지 않다라는 사람들이 왜 그들이 이제 예전에 그 세력을 잃었을까의 두 가지 이유를 찾는데요. 첫 번째는 하도 지들끼리만 해먹어. 어? 형이 사업하고 형의 큰아들이 사업하고 큰아들의 큰아들이 사업하고. 그러니까 요즘은 더 똑똑하고 머리 좋은 애들이 밖에 많이 있는데 걔네들을 데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전문 경영인을 쓰지 않는 거예요. 지네들끼리만 해먹으니까 아, 어떤 놈은 머리가 안 좋을 거 아니야. 근데 그 놈이 그냥 장자라는 이유로 또 사업을 하다 보니까는 리스크가 커지는 거예요. 사업을 잘 못 운영할 수 있잖아. 그래서 그런 뛰어난 경영인이 없다 라는 거. 근데 그게 혹시 근친혼 때문에 머리가 나빠지지 않았느냐 라는 섣부른 예상도 있어요. 그거는 뭐 그런 썰도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얘네가 너무 유럽 중심으로 살았어요. 유럽 은행을 인수하고 유럽 자본들만 끌어들이다 보니까 로스차일드는 유럽 중심이에요. 미국에 물론 영향력이 있죠. 하지만 아직은 유럽에 비해서 미국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돈을 끌어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지금 가장 강대국으로 자라나고 있는 와중에 미국에서의 패권을 약간 놓친 거죠. 우리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국에서 유태인들, 로스차일드 가문이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엄청 강한 건 아닌 거죠. 게다가 제가 세 번째로 이유를 찾는 거는 요즘 중국이 부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하고 로스차일드 가문은 그래도 얼굴이라도 똑같이 생겼다? 중국 사람들은 이거 완전 인종이 틀리거든. 이건 뭐 어떻게 할래야 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또 로스차일드가 위기를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선생님, 그런데요, 로스차일드에서 얼마 전에 전문 경영인을 고용했대요. 맞아요. 2010년에 처음으로 이 가문이 생긴 지 212년 만에 처음으로 로스차일드 그룹의 회장을 바꿨어요. 사장을 바꿨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나이젤 히긴스라는, 처음으로 로스차일드 이름을 달지 않은 사람을 그룹의 사장으로 임명했어요. 왜? 금융위기 때문에. 지금 금융위기가 너무 있다 보니까 이게 로스차일드가 흔들리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원래 이 회사에서 27년을 일했던 사람이래요. 이 사람도 뭐 로스차일드 사람이지. 자, 그렇게 세상이 둘러가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유태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유태인들이, 여러분이 유태인이라면 전 세계에서 어떤 힘을 잡아야 전 세계를 장악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유태인이야? 뭘 잡아야 내가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금융, 돈, 정치, 언론, 종교, 의료, 아프리카 TV요, 군사력, 경제, 무기, 석유, 생필품! 잘 들어보세요. 자, 이건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자, 첫 번째예요. 유태인들이, 자, 로스차일드 가문을 포함한 유태인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다섯 가지의 전략이 있을 수 있대요. 이건 유태인들이 얘기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섯 가지 전략 첫 번째입니다. 유태인은 국가가 없어요. 그래서 이미 세계 최대의 군사력과 정치력을 가진 국가를 지배해버리면 그럼 그게 곧 내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전 세계에서 정치력과 군사력을 최대로 가진 나라가 어디죠? 미국이에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활발하게 미국에다가 정치 후원금을 대고 있어요. 미국 유대인 단체의 막강한 정치 후원금이에요. 왜? 미국이 지금 제일 잘 나가니까 미국을 먹으면 유태인이 먹는 거가 되는 거거든. 이건 여러분도 아시고 있는 사실일 거예요. 막대한 정치 자금이 들어가고 있어요. 막대한 정치 자금이. 자, 그럼 두 번째예요. 정치와 군사력을 잡았어요. 두 번째는 에너지를 잡아야 돼요. 에너지. 에너지가 뭐예요? 석유, 가스, 여러 가지가 되겠죠? 자, 보세요. 여기에 보시면, 여긴 안 나왔네. 아, 미안해요. 여긴 안 나왔네요, 제가. 제가 준비한 바에 의하면, 그 뭐, 전 세계의 각종 석유 회사들 있죠. 그러니까 아랍권 말고. 아랍권은 얘네가 또 잘 못 가져오나 봐. 왜냐, 아랍권들도 가족주의로 뭉치잖아요. 그래서 아랍권 회사는 잘 못 가져오는데, 뭐 독일이라든지, 뭐 각, 미국이라든지, 텍사스에 텍사코 있지. 그런 거. 석유가 나는 곳은 아랍 지역을 제외하고는 되게 많이 사들였대요. 아랍권은 왕가에서 사들이니까요. 자, 세 번째예요. 정치 권력, 군사력 잡았어요. 에너지 잡았어요.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금융이에요. 금융을 잡아야 돼요. 자, 현재 미국의 최대 5개 은행이 있어요. 그 5개 은행 중에서 체이스, JP모건, 맨하탄 은행을 이미 유대인들이 다 직영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직영 운영하고 유대인들의 돈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미국 5대 은행 중에 3개 은행이 지금 이미 유태인에 의해서 되고 있어요. 게다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아세요? 미국 내에서 뭐 굉장히 큰 은행이고 한국에도 들어와 있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미 영국의 로스차일드 그룹과 전략적인 제휴를 맺고 있어요. 그 외에 뭐 여러분 나부터 뭐 어려운데 금융의 메릴 린치, 그다음에 골드만삭스, 솔로몬 브라더스, 파스트 보스톤 막 이런 회사들이 다 로스차일드 그 금융의 어떤 영향력 아래에 있대요. 다 게다가 경영은 유대인이에요. 게다가 IMF 있죠. IMF는 뭐 IMF 장은 변할 수 있지만 IMF에 기본적으로 돈을 넣어주는 어떤 그 재벌가들은 로스차일드. 게다가 미 연방준비은행도 장악했어요. 오케이. 자, 돈까진 잡은 거 알겠어요. 그렇다면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야, 정치고 군사고 에너지고 뭐 금융이고 사람이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요, 먹는 게 없으면 그냥 바로 죽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세계 식량 시장을 지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식량. 민심이 아니라 밥줄을 끄는 거예요. 쌀, 밀가루, 뭐, 콩, 이런 거. 사람들이 먹는 거 있지, 식품. 그래서 이 전 세계에 그런 걸 선물 시장이라고 그래요. 즉, 주식에서는 선물 시장이라는 게 뭐냐면, 뭐, 옥수수. 이번에 멕시코의 옥수수가 오르면 그거에 관련된 전 나라에서 다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마트나 이런 거 말고 처음부터 물건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농사를 지어서 물건이 나오는 거. 어디가 많이 나와요? 그렇죠. 미국, 전 세계적으로 그 가장 식량을 많이 만들어내는 국가 중에가 누구냐면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호주래요.
나도 아르헨티나는 알고 있었어. 근데 캐나다, 호주는 나도 몰랐네.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호주가 굉장히 식량 생산이 크대요. 이거를 자기가 이미 식량 공급을 하는 메이저 회사들을 다 장악한 거예요. 아, 돈 엄청 많은가 봐, 진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논밭을 사는 게 아니야. 야, 너 농사 다 지었냐? 이거 회사로 가지고 와. 우리가 돈 주고 너한테 팔아줄게. 우리가 너한테 쌀 한 가마니당 10,000원 줄게. 그리고 우리는 가서 100,000원에 팔 거야. 이런 식으로 그 중간 회사들을 다 장악을 한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유태인들이 맘만 먹으면 식량을 끊을 수도 있다는 거가 될 수도 있겠죠. 뭐 그러진 않겠지만. 자, 그러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정치, 군사, 에너지, 식량, 금융 잡았어요. 마지막 하나를 잡아야 전 세계를 제패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가 될까요?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뭘까요? 맞아요. 언론이에요. 언론? 근데 이게 언론으로 끝을 내기가 힘들어요. 정보, 언론이라기보다 정보통신망이에요. 정보통신망. 자, 여기 그림 보세요. IT그룹 보세요, IT. 오라클, 델, 컴팩, 인텔, MS, 구글, 페이스북까지 실질적으로 유태인들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외 언론,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AP, UPI, 월스트리트저널, 뉴하우스 네트워크 다 유태인들의 운영권 아래 있어요. 다 운영권. 이거는 꼭 로스차일드라는 얘기가 아니라 유태인들의 운영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왜냐면 로스차일드가 옛날에 5명의 아들들이 각각의 나라에 흩어졌었잖아요. 그런데 다섯이 어떻게 협력을 했어요? 야, 영국에서 이번 사건 이때 통신 보내요? 그럼 얘가 그걸 듣고 여기서 조치를 취하고 다시 형한테 연락망이 중요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전 세계의 정보나 네트워크망을 붙잡고 있고 언론을 붙잡고 있으면 세계를 제패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정치, 그 외 많은 것들이 유태인의 네트워크 안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로스차일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선생님, 이 이야기의 결론은 뭔가요? 결론은요, 로스차일드는 겁나 부자야. 우린 어쩌면 그 안에서 놀아나고 있는 걸 수도 있어. 여러분의 결론을 써주세요. 여러분이 이 방송을 보고 어떻게 느끼시는지 써주세요. 왜 유태인들이 이렇게 맨날 유태인들이 세상을 장악한다. 세상을 과연 장악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할 수도 있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좋은 방송이라고 생각됐으면 추천 부탁드리고요. 이런 방송 되게 많이 해요. 디바 제시카 유튜브 채널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헉, 구독자 벌써 12만 명. 여러분 재밌으셨어요? 재밌게 봤나요?